네, 9시입니다. 하뜸경제TV 1월 15일, 16일 화요일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더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루닛이 강세인데 루닛이 삼성전자에 AI를 공급한다 하는 게, 루닛이 참 주주의 소통이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오늘도 엔캠이 상승세인데, 엔캠도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요때 제가 작년 11월에 그때 아마 탐방, 제가 제 탐방 2호인가요? 1호, 2호가 엔캠 중앙첨단 소재인데, 저 같은 사람이 탐방을 하겠다 했는데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줘서 제가 이때 탐방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네, 12월 이후에 강세를. 그래서 이렇게 참 주주와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파로사이바이, 신테카이바이오, AI 신약 개발 AI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네, 레고캠바이오, 어제 오리온이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오리온이 인수를 했는데, 지금 오리온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연결로 이제 잡힐 건데, 그러면 오리온의 실적을 부진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과연 오리온하고 레고캠바이오가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으로 하고, 레고캠바이오 입장에서 좋죠. 든든한 뒷배가 만들어져, 자금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LNF 생각보다 덜 하락하네요. 아이고, 힘 좀 내주십시오. LNF 생각보다 덜 하락해서, 자, 그렇다면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나요? 자, 근데 만만치는 않은 일인데, 어쨌거나 LNF 생각보다 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한번 같이 오늘 개장방송 계속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셀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날 합병 주식이 상장됐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했는데, 네, 참 요즘 주식이 이렇습니다. 셀트리온같이 시총이 큰 종목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네, 여차하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차하면 자르고 다시 본다. 아, 어떤 종목이든지. 한 빠짐도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요. 셀트리온.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출발 상황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우, LNF, 야, LNF가요. 와, 플러스가 나네요. 네, 물론 뭐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빅베스라고 여기 삼성증권은, 하, 이런 어설픈지, 빅베스는 뭐냐면 부실 부분을 싹 다 털어버리는 거는 빅베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 빅베스? 네, 빅베스가 적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빅베스란 거는 그동안에 수년간 누적됐던 뭐 부실 자산이라든지 이거 막 일시에 다 털어버린 건데, 이거는 지금 4분기에 리튬 가격 하락분을 반영한 게 무슨 빅베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빅베스라는 표현을 썼네요. 야, LNF 플러스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요. 야, 의외인데 이렇게 악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가 난다. 특히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시장이 에너지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어떨지 제발 좀 시장 좀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엔캠 중앙첨단 소재는 여전히 강합니다. 물론 엔캠도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업황이 지르니까. 근데 올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RA 시대에, FEOC 시대에, 네, 가장 돋보이는 게 지금은 전해액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엔캠이 올도 강세, 엔캠 중앙첨단 소재는 이제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나요?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LNF가 플러스 나는 것은 상당히 놀랍고,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시장 에너지가 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기조가 나쁘다는 건데 일단은 LNF는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괜찮다. 그래서 오늘도 바른말님, 아이돌 기업 상황 알고 정말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정보라고 나오는 것들이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네요. 참, 좀 IR을 하든지 탐방을 받아주든지 상장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신년사는 그렇게 또 희망차게 써놓고 말이죠. 자, 바이오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루닛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에 공급한다 하는 게 나오면서 강세고요. 대구겐바이오는 오리온에서 인수했다. 셀트리온 형제들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오늘 반등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부장들, 네, 오늘은 제우스가 무상증자를 했나요? 무상증자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성장주가 아니라면 무상증자는 악재다. 다음에 기판들. 지금 무난한 흐름입니다. 게임주들, 네, 고만고만하고요. 엔터 JYP 있지가 지금 신규 앨범을 냈는데 예전에는 한 82만 초동에 한 82만 장 팔렸는데 지금 30여만 장밖에 안 팔린다 하면서 지금 약세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방산 좀 조용하고요. 로봇 관련주들 인탑스가 강세네요. 오호, 요즘은 아무튼 주식이 참. 자, 그다음에 오늘은 팹리스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17일 날 갤럭시 24 S24가 은폐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다 하는 입장인데요. 그다음에 오늘은 GPT 스토어 관련주들은 오늘은 소폭 약세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6G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신주들 강했다고 오늘 빠지고 있네요. 자동차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는 강한 흐름이다. 특히 LNF가 와, 야,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 좀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LNF 강세를 보면 좀 전에 삼성증권의 빅베스트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 싹다 치워서 올해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라서 어제까지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이런 모습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좀 시장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바른말 바른생각님 말씀처럼 회사가 상장 회사는 기업을 알리고 주주들한테 알리고 좀 예쁘게 포장하고 할 책무가 있는데요. 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 9시 10분입니다.
10분 동안 양시장 흐름을 보면요. 오늘 생각보다 오늘 시장이 참 오늘도 힘겨운 하루가 되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세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습니다. 소폭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별다른 순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가 팔고 있어서 코스피는 금융투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팔고 있어서 아직도 금융투자는 한 2조 5천억 정도 배당차익 프로그램 매물을 팔 수가 있어서 수급은 여전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코스닥은 지금 기관들 매도가 문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투신 네, 보면요. 투신 소폭 순매수고요. 연기금 소폭 순매수고 사모펀드를 제법 많이 사는데요. 오늘 사모펀드 제법 사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마 10시 지나야 본격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기관들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살피고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 출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외국인들은 순매도 출발이고 기관들은 10시 이후부터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사모펀드가 아침 개장 초반에 많이 사고 있어서 이건 좀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10시 이후에 수급 동향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개장 출발 상황은 예상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좀 이렇게 종가까지 좋았으면 좋겠는데 또 전강 후약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종가까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존 파크님도 어서 오십시오. 행복소금님, 작년 말에 엠바고는 그러니까요. 저는 올해 지금 신년사가 굉장히 보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뭔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 물론, 뭐, 에코앤드림처럼, 뭐, 나와주면 뭐 모든 얘기들이 싹 사라지겠습니다만, 아, 제발 좀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요니텔 올랐는데 오늘 좀 숨고르게 하는데 쟤는 에코앤드림은 이제 101360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에코앤드림 리포트를 썼는데요. 지난주 뭐 목요일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기존 사업은 뭐볼건 하나도 없고요. 소익경 전구체 3원계 전구체 그래서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 얘기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한 유일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을 앞둔 상황이다까지 했는데 지금 공시는 없습니다만 5년간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증권사들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1800억을 투입해서 2만 톤짜리, 지금 5천 톤입니다. 지금 현재는 5천 톤이에요. 그런데 2만 톤 지면 이제 2만 5천 톤이 되겠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현재 5만 톤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2025년에는 한 4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2만 5천 톤의 완공이 되면 이것만 해도 한 5천억 수준이니까 회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겠죠. 이것도 성장 구도가 명확하죠. 유미코어에 공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에도 쭉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유미코어랑 언제 하냐. 공장은 원래 공장은요, 2022년 재작년 7월에 완공되고, 11월부터, 작년 1월부터 본가동 양산 준비를 마쳤다 했는데, 작년 1, 4분기 된다, 2, 4분기 된다 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아, 되는 거야? 하다가 드디어 올 1, 4분기에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에코엔드림은 완전히 전구체 회사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본금이 57억이라 참 예쁘죠. 자본금 57억짜리 회사가 매출 5천억이 되는, 물론 뭐몇년 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그림을 그림 구체성이 높다면 그게 지금부터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좀 숨고르기 하더라도 제가 볼때 이번 숨고르기 할때 저점을 한번 노림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메리카 엔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데, 엔캠도 그 중앙첨단 소재도, 중앙첨단 소재 정말, 와, 정말 자튼 이렇게 빠진 걸 보면서 제가 참담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아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본질, 기업의 성장 구도가 이렇게 명확한데, 야, 주가가 이렇게 1333원까지 빠졌거든. 이걸 보면 그래도 제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질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결국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회사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은 제가 탐방 영상을 만들면서 확신을 했어요. 아,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주를 의식하고 한번 일을 내겠구나. 저는 뭐 전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데, 저는 앞으로도 아직도 초기라고 봅니다. 리튬염, 아직도 우리 애청자님이야 리튬염을 알지만 사람들은 저 아직도 전해질이 뭐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는 대부분의 투자들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계속 뭐 왔다갔다는 하면서 우상향 하겠죠. 그래서 올 5월 정도에는 상당한 꽃이 피겠다. 올 5월 정도는 뭐 지난 전고점 훨씬 올라가리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WCP, W393890도 제가 설명을, 그동안 분리막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WCP도, 자, 물론 SKI 테크놀로지도 좋은 회사지만 제가 볼 때는 WCP가 헐나온 회사다. 뭐냐, 이 WCP는 일본 W스코브 코퍼레이션이 이게 동경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예요. 그 자회사입니다. 그건 WCP가 있고 W스코프 코리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WCP는 전기차용 중대형 분리막을 하고요. WCP 코리아는, W스코프 코리아는 이거는 이제 휴대폰, 이런 소형,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WCP는 삼성의 SDI 수요의 한 시장 점유율이 한60% 됩니다. 삼성 SDI에 공급하고, 특히 P5는 전량 공급하고 있다. 자,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작년 2분기 이후에 20%대. 올 3분기에는 업황이 줄어들고, 4분기는 물론 좀더안 좋아지겠죠, 지금 상황. 하지만, 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리막이란 게 케미컬 공정이고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몇안 돼요. 몇안 되는데, 앞으로 보면 지금 충주 신공장 가동하고요. 헝가리 신공장 가동하니까 성장성. 그 다음에 미국도 공장을 짓겠죠. 미국은 아마 2028년까지는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성장성이 확고하다. 특히 고마운 게 요거죠. IRAFEOC 해서 이제 미국의 분리막도 앞으로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 업체, 이 가격 경쟁을 한 중국 업체를 제껴버리니까 뭐 나머지 업체들만으로는 북미 지역의 공급이 빠듯할 정도다. 말씀은, 이게 케미칼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 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RA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 분리막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회사는 기술력이, 차별적인 기술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신 기술도 양사보로 쭉쭉 늘리는 게 동시 연신이 아니라 그 개별 방향으로 좀 정밀하게 연신 늘리다 보니까 로스가 줄어들죠. 그러면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광폭입니다, 광폭. 5.5m. 경쟁사들이 2.5에서 4.2m인데, 이 둘둘둘둘 하는데요.
분리막을 쭉쭉 하는데, 다른 회사는 같은 시간에 4.2m짜리를 하는데, 이 집은 더한 5.5m짜리를 하면 동일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한 거죠. 생산성이 높죠. 그럼 원가 경쟁이 생기는 거고, 다음 신규 공법, 이게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비밀이겠죠. 생산성은 2배 증가하고, 투자비는 40%, 유틸리티 비용,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이런 거는 30% 절감되는, 야, 신규 공법도 있고 해서.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SKI 테크놀로지는, 요건 SK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삼성 SDI인데, 지금은 ILA 때문에, 이제는, 지금 LG가 문제예요. LG가 중국 걸 주로 쓰다가, 이거 이제 못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한국으로 오겠죠.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네, 그 다음에 WCP, 이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도 이제 다변화되고, 덕분에 두 번째는 경쟁사도 줄어들고,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WCP가 더 낫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WCP도 물론 4분기 실적은 별로 거예요. 하지만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분리막 하실 때는요, 우리의 정자님은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WCP가 중심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존 파크님,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앤캠과 중앙첨단 소재 탐방하고 싶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앤캠이 전해 액 중심으로 가고, 중앙첨단 소재가 정말 리튬염 중심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였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미래 구도가 이만큼 확고한 기업이 없다 했는데요. 이제 시장이 좀 조금씩 아직도 초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보실 때는요, 시가총액을 눈여겨 보십시오. 시가총액을. 그래서 엔캠 시가총액이 최근에 올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800억, 1조 8,800억인데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의 대장주, SKI 테크놀로지가 시총이 지금 5조 7천억, 이 집은 5.7조, 이 집은 1.8조. 네, 이건 분리막의 대장주, 이건 전해액의 대장주인데 차이가 크죠? 아직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른 차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WCP. 자,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는 제가 수차 강조했지만 소재 중심으로 분리막 전해액 뭐 리튬염 이것들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음극재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리튬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LNF가, 야, 다행입니다. 저는 LNF가 오늘 크게 빠지면서 분위기 정말 싸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 지금 올라가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갈 만한 건 아닌데, 자,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시름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그래서 소재 중심으로 여전히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네, LNF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외에 좀 뭔가 호재 나올 게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흐름에서 새로운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은 오늘 좀 조용하네요. 그래서 소부장은 올해는 그 소모품 중심으로, 장비보다는 소모품 중심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주들 강세인데 인탑스가 뭔 얘기가 있나요? 인탑스는 뭐 소식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보고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인탑스는요, 뭔 회사냐면 이것저것 뭐 만들어 달라면 OEM 제조업체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 키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뭘 만들려면 좀잘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지금은 삼성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뭐 로봇의 핵심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죠. 오늘 강세네요. 로봇 관련주들은 좀 돋보입니다. 오늘 팹리스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가 그래도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대 이상의 출발 흐름이라서 저도 조금 힘이 납니다. 9시 27분인데요.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들의 유가 증고, 외국인들의 양시장에서 특별히 순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융 투자가 매물을 내놓고 있네요. 자,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야무지게 팔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244억 더 팔면서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압박하고,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도 관망 정도고요. 상승 종목은 374, 하락 종목은 440이니까 17분 전에 비해서 36종목, 상승 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46종목, 약간 더 무거워진 느낌이네요. 그래서 17분 전에 비해서 지수도 소폭 하락하고 하락 종목도 좀 많아지는,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영향이 크다 말씀드렸는데, 17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한 12억 정도, 오늘 외국인 별로 안 팝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국내 기관이 문제인데, 아직은 국내 기관이 뭐 10시 넘어야 매매하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투신은 아까보다 그래도 순매수가 10억 늘었고요. 연기금은 순매도가 41억이 늘었고요. 사모펀드가 오늘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131억 순매수네요. 아까보다 17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한 2억 정도 제자리 걸음. 그래서 오늘은 국내 기관의 동향도 중요한데 사모펀드 순매수가 좀 돋보입니다. 개장 초반치고는요. 자,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 시장은 출발은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에코 프로 BM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서 LNF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서 출발 심리는 괜찮은 편이나 10시 이후는 지금 뭐 그렇다고 낙관할 거는 전혀 아니고 10시 이후 흐름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제 외국인들이 관망하더라도 기관 매도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제 많이 판 투신과 연기금이 오늘 10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형성님, 인탑스가 상승에 봇핏을 공급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탑스는요. 지난번에도 로봇 관련 부품을 말씀드렸던 이거는 제조업의 OEM에 해당하는 회사라서 사실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인탑스가. 그래도 삼성 쪽 일을 많이 맡아서 하니까 나쁘게 볼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가장 큰 점은 일단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는 조금씩 갈수록 좀 기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개장 후 30분밖에 안 지났지만 하락 종목이 조금씩 내는 모습이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지금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2조 5천억 정도 더팔 물건들이 있어요. 금융투자가. 그래서 오늘 팔면 계속 팔지 금융투자 동향이 삼 코스피를 결정할 것 같고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까지 봐야 되는데 그건 10시 이후에 기관 동향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최근에 매도를 좀 야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투신과 연기금만 크게 순매도 안 한다면 코스닥은 지금 LNF가 기대 이상의 강세를 보여서 그나마 기대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만약에 10시 이후에 투신과 연기금이 본격 매매하면서 이게 순매도가 커진다 그러면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출발은 기대 이상의 흐름이라서 기대는 한번 해보겠으나 계속 이런 투자 주체들 동향을 보시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우리 정 회원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 날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기업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